아침이야, 김도 이사님. 기분 좋아 보이네요. 오늘 좋아요? 아저씨 또 일 나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아니 김도기 이사님 정비하는 날이면 택시 좀 입구 앞에다가 데려다 놓으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요. 예? 꼭 내가 일하다 말고 저 멀리까지 가서 택시를 끌고 와야 되겠어요? 정비받기 싫어요? 예? 아, 왜 말이 없지? 왜 말이 없을까? 김도기 이사님 첫 지난주에 정비 받았는데? 받았어? 응.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냐고. 아 형님 차나 빼요 좀. 지금 택시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 지금 차 들어온다. 빨리 빼요. 와 꽉 찼다. 빨리. 아. 김도기 사님 아직 안 왔어요? 어 아직. 고문아 고문아. 아 우리 삐삐 말이야 스마트폰으로 바꾸자. 왜요? 왜냐니 사람들이 삐삐 보면 깜짝 놀래. 나까지 유물로 본다니까. 야 이래봬도 내가 엔지니어인데 삐삐가 뭐냐. 삐삐가 21세기에. 그래 바꾸자. 이거 은근 불편하기도 하고. 어? 최주임님 얼마 전에 폰 해킹 당했잖아요. 그때 연락처 털려가지고 이상한 문자 나오게 하고 엔지니어가 말이야. 왜 그래요 진짜. 그리고 박주임님 지난달에 스미싱 낚여가지고 계좌 털렸죠? 보안이라고는 아주 개념도 안 잡힌 사람들이 무슨 스마트폰? 여기 뭐 다 털릴 일 있어요? 누구 때문에 쓰는 건데? 우리가 멍청해서 그렇지. 좀 더 생각을 하고 얘기할. 배터리가 좀 빨리 다네. 충전식 없나 이런 거? 삐삐가 무슨 충전식? 어? 어? 왔어요? 왔어요? 뭐 하고 계세요? 되게 핸들링 좀 부드러운 것 같지 않아? 내가 이거 저거 손봤는데 엔지니어로서. 나쁘지 않은데 번호판 버튼이 잘 안 먹더라고요. What? 그럴까? 내가 손봐야 된다고 했죠? 안 했지? 아 맞다 맞다. 저거 하나로 깜빡했다. 김 기사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좀 봐. 쌈박하지? 이게 뭐죠? 이게 그 장갑차나 탱크 만들 때 쓰는 초합금 재질로 만든 건데 이걸 지금 택시 앞에 탈부착되게 만드는 중이에요. 이거면 그 어떤 벽도 다 뚫어요. 좋은데요? 듣고 봐. 엄청 유용할걸? 대표님 위에 계시죠? 어. 아 왜 또 버튼이 말썽이래. 엔지니어님 바쁘신데 그냥 이제. 눌러봐요. 자 1번. 어 오케이 다음. 2번. 한 번 더 한 번 더. 2번. 봐봐 안 되잖아. 내가 진작에 고치라 그랬잖아요. 안 고치니까 또 안 되잖아. 아! 안 되는 걸 소리 지른다고 되니? 내가 나중에 고쳐놓으면 되지? 왜 성질이야 성질은? 아니, 언제 성질냈던 걸. 아 시끄러. 아 소리 지르면 울린다고 몇 번을 말해요. 소리는 누가 질렀다 그러는 거야? 내 말이요? 나 목소리 원래 크잖아. 알죠. 내가 고칠게 금방 이거. 네 고치세요. 왜 안 돼? 누나가 반찬 안 해놔요? 뭐가 없냐? 어? 명, 치킨 드실래요? 치킨이면 닭? 네. 두 마리만 시키라. 잘 됐네. 아니 아까 공장 앞에 바보같이 생긴 애 둘이 와서 기업했다고 이거 주고 갔거든요. 치킨집이 기업했습니다. 예, 여기 하세요. 여기. 여기가 치킨집 오픈했습니다. 뿌리는 노란 치킨, 진짜 양아 치킨. 원 플러스 원. 뭐 팔아요 여기도? 아, 뭐, 여기 그냥 젓갈 공장인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안 무슨 젓갈 팔아요? 뭐 이 저 저질한 젓파 있어요. 나중에 저 시장 가보시면 있어요. 아. 주문해 주세요. 예, 예. 그냥 저희가 먹고 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치킨. 치킨집이 개업했습니다. 어디? 아, 그 젓갈 공장 주인집이지? 금방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한 마리는 또 무료입니다. 잠깐만, 나 너무 궁금해. 그 맛 좀 보자. 아니, 야, 안 된다. 그러니까. 형님, 이거 먹으면. 나중에 먹고 배달이나 빨리 갔다 와요. 아, 형님. 배달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 나중에 먹어, 나중에. 배달 진짜 빠르네. 야, 좋네. 안녕하세요. 어? 이런 양아치!
치킨입니다. 아, 배달이 진짜 빨라요. 10분 만에 뭐 준비라도 한 것처럼. 이거 한 마리 더 주신 거 맞죠? 예, 한 마리 시켰는데 두 마리가 왔습니다. 맥주 천시스 서비스. 아,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그놈은 뭐 했길래 50개나 저거를 몰라. 어디서 연줄이나 하나 사봤겠지. 매형, 근데 12개 보내고 나면은 50개가 채 안 될 텐데. 중국 족발 뜨는 거 들어오면은 라벨가리 해가지고 챙겨놔라. 네. 라벨가리가 뭐야? 외국에서 품질 낮은 젓갈들을 들여와서 국산 라벨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라벨 간다고 해서 라벨가리. 원산지 조자? 번거롭기도 산다. 거기에서 얼마나 더 벌겠다고. 아니 깜짝이야. 아유, 뒷자리 있으면서 문자를 보내. 그냥 말로 하면 되지. 국산 젓갈을 팔면 두 배로 더 와줄 수 있다고? 라벨가리 할만하네. 할만해도 이 사람아! 하면 안 되지. 먹을 거 갖고 장난치고 있어. 그럼 안 돼! 못 듣는 거 지금. 받았어요. 근데 젓갈 만드는 공장에서 젓갈을 다 사네, 얘. 참말로 재밌네, 얘. 부산 말이라, 얘. 돈 보냈으니까 말 그만하고 갔어. 입금하여 갑니다. 부산 사람 갑니다. 실례하지만 뭐 좀 물어봐도 되죠? 아니요. 차 하나 빼세요. 저게 뭐야? 저게? 어? 아니 저건 벤츠 지바겐. 보는 애 뭐만 보인다더니. 아, 저 상황 말해 저거. 어? 맞네. 그림이 딱 그거네. 김도희 기사 밤마다 택시 끌고 나가는 이유가 딱 저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 무슨 그림? 몇 시간 전에 헤어지고도 아쉬워서 남친 직장 찾아온 돈 많은 여친. 아니거든요. 아이 깜짝이야. 응. 생각하는 수준이 어쩜? 응? 어쩜 진짜? 아유 더러워 진짜. 어휴. 더러워? 형님, 제가 더러워요? 그렇게 누가 들어? 응?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깨끗해. 야, 그건 안 되잖아. 에휴. 진짜 웃기네. 야, 진원아. 들어와봐. 자, 우리 모범 택시가 진입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막혀 있어. 사방은 지금까지 어두워.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저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안타깝기도 우리 택시는 더 들어갈 수도 없고 빛을 더 비춰주지도 못해. 뭐라? 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하는 바로 그때에 사이드미러가 휴대용 랜턴으로 바뀌어서 이용 가능하다는 거지. 김덕이 기사가 알면 아주 깜짝 놀랄 것이다. 왜 불을 꺼놨어요? 전기 나갔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아이고. 와. 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 보이는 건 택시 사이드미러구나. 저 이제 나가봐야 되니까 원희씨 시켜주세요. 그래. 미안해. 회식 하러 갑시다. 곱창, 감자탕, 삼겹살 중에 고은이가 하나 골라봐. 아, 햄버거. 회식을 무슨 햄버거를 하니? 우리가 식비리도 아니고. 근데 형님 말하는 거 다 싫다는 거 같은데? 그래? 오케이. 그러면 고은이가 말하는 거 먹으러 가자. 햄버거 빼고. 라면? 야, 형님이랑 먹기 싫다는 거 같은데? 해석해주지만 네가 더 꼴보기 싫어. 아, 미안한데 회식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김구는 오늘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야겠는데? 빠지면 좀 눈치 보이는 자리가 있어. 그렇다고 알아둬서 나쁜 자리도 아니고 그 앞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자고? 아 뭐예요 대표님. 이번 사건 마무리되면은 빠진 모양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비싼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냥 형님한테 비싼 거 사주기 싫은 거 같은데? 에이씨. 아 예, 형님! 나는 참치회 좋아해요. 참고로 나 프로그램 개발 이 팀에 있어요. 내가 무슨 애기야? 다 닦았다. 깨끗하게 잘 닦였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아무래도 위장 아이템 잘못 조치한 것 같아. 점심 너무 먹고 이게 뭐야? 형님, 그 서두르십시오. 여기 있는 거 다 점심 전에 갖다 줘야 된다니까. 넌 좀 적당히 닦아. 네가 너무 잘 닦아서 손님이 계속 몰려들잖아. 그렇다고 내 돈 광을 안 냅니까? 하긴 사람도 너무 비관적이어서 좀 그렇긴 해. 그러니까 내가 택배로 하자니까 꼭지. 뭐야? 직원 중에 전과자가 꽤 많네. 수면불량,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있는 사람도 있네? 아니 뭐 자료 조사하느라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줄 사람 없죠? 없음 뭐. 이거 내 거. 보너스? 역시 전략기획실은 타 부서와는 다른 선발 기준이 있었어요. 희한하네. 아니 저기서 뭘 하길래 이력들이 다 저래? 공우 씨, 제 이력서 하나 새로 하나 써주세요. 취향 적용용으로. 그리고 오나,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혹시 대표님 치사하게 너 혼자만 보너스 주신 거니? 형이 뭐 돈이라면 사람도 때리겠다 이거 진짜. 박주임님, 저한테 때리세요. 에? 그동안 저한테 쌓이신 거 있으시면 지금 푸세요. 갑자기 왜? 그래야 제가 덜 미안할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때리는 건 좀... 잠깐! 박주임이 못한다면 내가 해줄 수 있어. 아니요. 어? 박주임님이 꼭 때려주세요. 아우, 아니 아깝지만 할 수 없지. 아우! 내 마음을 꼭 실어서 최선을 다해줘. 진짜? 진짜 새끼야 전략실에 사람 없다고. 아, 뭐 사람 구해달라고 지랄지랄지랄 이제 개지랄 하고 있는데 누구 있어?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어? 술 있고 뺑 있는 사람이야. 행복은 성적심이고.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치카야 엄마. 치카. 진짜 아는데. 나 저 새끼 날치 이건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저희 직원입니다. 회장님 보너스도 주셨어요. 아!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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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 새끼네 바이러스 새끼! 야! 너 기분이 어때? 어? 당황스럽지? 기다려. 야! 야 가져! 가져 엄마! 기분이 어때? 좋지? 좋다, 엄마 아저씨가. 아, 재밌는 새끼야. 아, 완전 흥미로운 새끼네, 저 새끼. 병신 새끼. 기분 나빠? 야, 해결해줄게, 이걸로. 야, 하주 자식아. 너 하고 싶은 거 이걸 다 해. 이렇게까지 한다고 안 했잖아. 그냥 한 대 때릴 걸. 아우 죽었어. 분명히 다 지웠었어요. 서버까지 다 확인했었는데. 아무리 없애도 계속 생겨나는 암덩어리. 어떻게든 뿌리를 뽑아야 돼. 절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말이야. 그런데 김군이 데이터베이스 일부러 없앤 거는 저쪽에서는 모르는 거 확실하지? 근데 그쪽에서 눈치채지는 않았겠지? 그치? 혹시 모르죠. 알 수도 있죠. 근데 고은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답답해 죽겠네. 저건 몇 시까지 해야 돼? 네 시까지요. 너무 힘들어, 너무! 아니 그렇게 닦으면 안 된다니까. 너무 힘들다고! 참 대충하네 진짜, 이 형 진짜. 얼마나 더 열심히 해. 아니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여기 한 다음에 찍고, 물 먼저 찍고 이거 한 다음에. 알았어. 네 시까지. 아,
이쪽에서 시력이는 안 보이는데. 아, 도대체 광산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나 일단 들어간다. 아무래도 김도희 여기서 걱정돼서 안 되겠다. 에? 들어가려고? 저기를? 내가 들어가서 김도희 여기서 구해올 테니까 넌 여기서 주변에 서버 있나 다시 좀 찾아봐. 아니, 저 혼자 어떡하려고?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할 거야. 어? 아니, 저... 그냥 속공으로 쏘면 안 됩니까? 회장님이 짝대기질 잘 못하시던데 말입니다. 칼도 못 맞추잖아. 아, 이게 좀 여기서 편합니다. 뭐야? 태국이... 저희는 무기가 없어요. 칼은 치우고 말씀하셔도 저희는 말을 잘 들을 자신이 있는데 저기... 얘기해 줄래요?